미국 사람들은 이 픽업트럭을 소나타처럼 타고 다닙니다. 꿀렁임을 주면서 운전을 할 수 있는 장식장에서 이렇게 모여있을 때 포스가 상당합니다. 짜잔! 건종을 다 흩어져 버립니다. 네,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녀석을 해볼 것인가? 지난주에 대형 레고 테크닉 제품을 또 보여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진짜 엄청난 녀석을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도 또 함께 나온 최신 제품 기대하셔도 좋을 제품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레고 테크닉 42126 포드 F150 랩터 되겠습니다. 너무나 멋진 제품 레고 테크닉 랩터를 한번 이제 보여드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레고 코리아에서 제품 리뷰를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근데 나도 샀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그래, 하나는 소장하고 하나는 그냥 리뷰하고. 근데 이건 또 도리가 아니야. 제품 하나는 상추들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리 질러! 너네 거야, 너네 거. 좋아요 빨리 누르라고. 좋아요. 마지막에 제가 안내해드리면 그대로 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379피스입니다. 도움에 닻이 차죠? 분노의 질주 나왔던 그 친구보다는 테크닉 부품 수가 더 많고 디펜더보다는 좀 많이 적습니다. 가격은 20만원 에서 100원 빠진 199,900원. 아슬아슬하게 10만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부터 보여드리면 요즘에는 테크닉 제품뿐만 아니라 엑스퍼트 제품이나 이런 것들도 요 아래쪽에 이 해당 제품의 대표 색깔을 D로 넣어놓는 게 좀 특징이고요. 주황색이에요. 사실 이 주황색 테크닉 하면 떠오르는 게 42056 포르쉐 911 CT3 RS가 떠오릅니다. 레고 테크닉의 끝판대장, 3대장이라고 불리우는 그 친구의 가장 1번이잖아요. 같은 색상을 하고 있고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색감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 박스 위쪽으로 보면 랩터의 전면이 보이고 이쪽으로 보면 그냥 글자들이 보이고 이쪽으로 보면 꽁무니 쪽 보입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이렇게 봤을 때 실제 빨간색 랩터 차량과 함께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만큼 디테일하게 구현을 해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하려고 같이 이렇게 뒀어요. 그리고 실제 크기가 42cm, 높이는 17cm 정도. 도매 닻이 차저랑 거의 길이는 똑같다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대 시속이 172km. 요거보다 원래 더 많이 나오겠지만 일렉트로니컬 리미티드. 리미트가 걸려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제로백이 5.2초입니다. 오프로드 지형에 어울릴 것 같아요. 차 치고는 굉장히 빠릅니다. 3.5 에코부스트의 트윈 터보 V6 엔진이 있고 450마력입니다. 힘도 좋고 빠르기도 빠른 오프로드에서는 최강 성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조립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황색에 까만색, 색깔도 이렇게 뭔가 대비되면서 쨍하고 예쁜 색감을 가지고 있죠. 조립 시간은 조금 쉬엄쉬엄해서도 한 5-6시간 걸렸던 것 같고 시스템 브릭보다는 테크닉 부품들이 조금 더 조립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좀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조립 자체가 크게 어렵지는 않았지만 또 굉장히 재미있는 조립이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 픽업트럭을 소나타처럼 타고 다닙니다. 대형 사이즈의 픽업트럭이기 때문에 따지고 한 그랜저 정도? 굉장히 흔하게 타고 다닙니다. 우리나라의 SUV 처럼 다방면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런 자동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메리칸 픽업트럭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포드사의 F150이고 F150의 하이엔드급 조금 더 높은 모델이 랩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관상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보통 여기에 아까 보여드렸던 요 포드 마크가 들어가요. 포드 익스플로러도 보면 앞에 파란색 포드 마크가 작게 들어가는데 이 친구만 보시면은 FORD 레터링이 이 전면에 굉장히 거대하게 이 메쉬 그릴에 들어가 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포드 랩터의 가장 확연하게 보이는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뒤쪽에도 포드 큰 로고도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랩터의 큰 차이. 물론 여기 랩터라고 써 있는 것도 뭐 그렇긴 하겠죠. 일반 프레임이 아니고 막 고강도 강철을 사용하기도 하고 폭스사의 그런 쇼겁 쇼바를 쓰기도 해서 날라다녀서 막 이렇게 땅바닥에 착지했을 때도 안전한 착지 그리고 강한 접지력을 넣을 수 있는 3세대 F150 랩터를 이렇게 레고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데 보시면 뭐 스티커 작업이기는 하지만 랩터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엠버 LED 데이타임 러닝 라이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해요. 후드를 이렇게 열어주면 6기통 엔진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으로 추유를 연결을 했기 때문에 뒷바퀴가 돌아갈 때마다 6기통 엔진이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6기통 엔진이 움직이는 건 테크닉에서 가장 시그니처 무빙이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으로 넘어가 보면요. 이렇게 약간 경사지기에 올라오는 앞유리, 물론 유리는 없습니다.
사이드미러도 테크닉 부품 주황색, 까만색으로 표현을 해줬고요. 문이 이제 열리죠? 문이 이제 4도입니다. 보통 픽업트럭이 싱글캡이 있고 이렇게 더블캡이 있어요. 싱글캡은 1열만 들어가는 거, 그리고 더블캡은 2열까지 들어가는 거. 이 친구는 양쪽 다 4도어로 문이 열리고 안쪽에 스티어링 휠이 보이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위에 스티커 작업으로 계기판과 내비게이션이 되어 있는데 이런 내비게이션도 생각보다 실제 랩터의 내비게이션 느낌을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안쪽에 기어봉 대신에 축으로 연결이 돼서 위로 올라오는 이게 바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조향장치가 위에 이렇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런 테크닉 모델들은 재밌게 가지고 놀 수 있는 장치들이 위에 달리거나 뒤쪽에 달리거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친구는 이 탑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재밌고 돌렸을 때 이런 장치들도 조립하면서 나름 디테일했다고 생각을 해요. 사이드 스텝도 양쪽으로 표현을 또 해줬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적재함도 이렇게 까맣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적재함도 중간중간에 끼는 게 아니고 세 판을 짜놓고 안으로 끼워놓고 딱딱 맞물리는 그런 느낌으로 들어가 있어서 조립 방법이 또 조금은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혹시나 바퀴라든지 뭔가 넣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그런 재미 요소들도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 당연히 열리죠. 이런 부분들도 양쪽에 볼앤 소켓을 이렇게 넣어서 조금 단단하게 고정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는 보시면 미시간 번호판이 또 달려있는 모습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다 거의 스티커 작업이긴 한데 이 랩터라는 이 마크 있잖아요. 프린트입니다. 펜더 쪽으로 프린트로 랩터가 되어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도 혹시나 스티커를 조금 불편해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너무나 좋은 유니크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쇼바 자체가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오프라인에서도 막 탈 수 있는 이런 트럭은. 그래서 이쪽 눌러줬을 때 양쪽으로 따로따로 움직여주는 쇼바들을 표현을 해줬어요. 그래서 각각의 움직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쪽은 1열로 붙어서 가운데로도 움직이기도 하고 오른쪽, 왼쪽을 이렇게 굉장히 자유롭게 꿀렁임을 주면서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 되겠습니다. 딱 처음에 봤을 때 팬더와 바퀴 사이가 조금 넓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도 지금까지 보셨을 때까지도 못 느끼셨을 만큼 굉장히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뭐 비교는 안 됩니다만 조금 작은 테크닉 자동차를 가지고 와봤어요. 42098 자동차 운송 차량에 들어있는 그 자동차인데 이거를 왜 가져왔냐면 이 정도 차체가 낮잖아요. 그러면은 세 바퀴를 접지하면서도 이렇게 올라가는 그만큼의 이제 접지력이 크고 쇼바의 스프링이 굉장히 탄력성이 크다. 요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이런 것도 그냥 밟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뭐 그런 느낌을 좀 보여드리려고 한번 가져왔어요. 이게 이쪽 바퀴가 닿죠. 닿으면서도 지금 나머지 세 바퀴가 접지를 하고 있는 그 정도 느낌까지 줄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도메 다치 차저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실제로 다치보다는 아마 이 픽업트럭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보여지지만 테크닉상에서는 같은 크기로 설계가 돼 있다는 거. 똑같이 42cm 정도 되어 있고 이 부품수보다는 이 부품수가 한 300피스 이상 더 많다는 거. 아, 테크닉도 이렇게 계속 모아놓고 증식을 하다 보면 나름의 이 장식장에서 이렇게 모여있을 때 아, 이 또 포스가 상당합니다. 당연히 같이 가지고 노는 용도로도 너무 좋지만 전시용으로도 또 너무나 만족스러운 제품 테크닉, 그중에서도 10월 신제품 레고 테크닉 랩터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또 하나 또 여러분께 선물을 또 드려야 될 텐데 이걸 어떻게 받느냐? 방법은 간단합니다. 댓글을 일단 남겨주시고요. 감상평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 돼 있는 증거를 캡처하셔서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추첨을 통해서 한 분에게 연락을 따로 드리고 주소와 연락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받을지 다음 영상 고정 댓글로 고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또 재밌는 거, 유용한 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